제가 테마 술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동성이 이제 큰 종목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경험, 제가 겪었던 이러한 아픔들을 같이 지금 디테일을 같이 녹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러한 강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또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백날 믿으라 해도 의미 없습니다. 직접 경험을 하셔서 포션기법 정말 좋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믿음이 강해지시면 어떻죠? 바로 이제 증시에서 마법과 같은 그러한 마법을 부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세로닉스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이거는 이 기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전일 이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일 이제 세로닉스가 강세를 보였었던 거는 제가 이제 뭐 점쟁이도 아니고 알아맞힐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금일 이제 세로닉스가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포인트 바로 기법에 해당이 되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뭐 100% 뭐 이렇게 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중을 낮춰서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재료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재료에 따라서 그 비중조차도 더 낮춰야 되는지 아니면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세로닉스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전부터 끼가 다분했다라는 내용.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이게 보시면 연봉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이 부분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거는요. 지분 구조기 때문에 재료가 약하기 때문에 비중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LNF 같은 경우에는 끼가 다분한 종목이었다. 다시 말해서 LNF와 세로닉스는 보통 이러한 연관성이 다른 지분 구조와는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바로 이러한 거래량이었다라는 겁니다. 연봉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LNF 상승으로 인해서 바로 주가가 세로닉스도 부각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내용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접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보통 이렇게 많이 주식 공부하시면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다시 말해서 주식은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내용도 아니면 글귀들 많이 주식 공부하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기반은 과거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제가 디테일을 해서 금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끼가 다분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금일 LNF가 무겁다 보니까 세로닉스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다라는 게 바로 뭐 기법도 중요하지만 기법 안에 재료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꺼내왔다. 디테일을 설명을 드렸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시행착오가 뭐 1년, 2년이 아니고요. 어떨 때는 이거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딱 바로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 걸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내용들을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바로 1번 가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연 거래량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바로 이제 보시면요. 1봉으로 이제 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 구간에서 이미 확인이 돼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도 당연히 공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P1으로 공략을 했다라고 한다면 P2보다는 P3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낫겠다. 다시 말해서 리스크 관리상으로 해서 P3를 공략을 하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만약에 이게 쌍바닥인 거고 만약에 또 하나 지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흐르면 어떡할 거예요? 흐르면. 그렇죠? 흐르는 것도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게 흐르게 되면요. 지금 이 구간을 보셔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간에서 여기 아마 분봉으로 보게 되면
분봉으로 보게 되면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분봉을 좀 디테일하게 파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시 말해서 이 어떠한 구간에서는 비중을 축소를 하고 다시 늘려야 되는 이러한 구간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째서 가능하게 될까요? 어째서 가능하냐? 바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재료가 좋아요, 나빠요? 재료가 좋습니다. 만약에 재료가 제가 이제 간혹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죠? 단발성인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글로벌,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실적이나 숫자들하고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디테일을 지금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숙지를 하시고 항상 주가는 빠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포션 기법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대응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요, 상승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일 많은 상승 나왔죠. 뭐 10%, 5% 아니잖아요. 그렇죠? 20%. 정말 내가 여기서 보유를 해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매도를 하셔도 되지만 끝까지 정말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그냥 30%, 50%, 80% 수익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디테일 여기서 두 가지나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돈으로도 사기 어려운 이러한 디테일들 반드시 메모하셔가지고 내 것을 숙지하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테마 때 살펴봤던 세로닉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차현우 테마술사의 종목 그리고 가격 전략이 히든 종목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 가운데서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방송 끝까지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노란톡방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입장 환영합니다. 비밀번호 기억해 주세요. 1123 1123 숫자 네 자리 적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QR코드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까 카메라로 인식을 시키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편하신 분들은 3772번으로 테마술사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기법 강의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이라고요. 마술사님. 예, 일단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고바이오랩입니다.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전부터 셀트리온과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해서 기술적인 협약 아니면 이제 그 같이 이제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러한 업체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서정진 회장이 바로 셀트리온의 이러한 기업을 인수를 하겠다라는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전에 관계가 있었던 바로 고바이오랩이 또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현재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죠? 결국엔 M&A 이슈가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사 질환에 대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바이오 종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 이제 눌림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순환매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아직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로봇, 2차 전지, 그 밖에 신성장 그룹주들, AI들이 상승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바이오주들도 이제 많은 상승이 나오게 될 테니까 이거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바로 이제 고바이오랩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연봉에서 보셨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서 바로 깊은 눌림을 보신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릅니다. 뭐가 빨라요? 지금 거래량이 많은 이제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 하락세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2년 만에 보였다라는 부분. 지금 68,600원에서 만 원이 깨졌습니다. 그렇죠? 바이오주들 정말 많은 이제 하락이 나온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급감을 했다. 요거는 눈치 빠르신 분들 이해되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되실 거고, 바로 거래량이 근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서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봤더니 재료가 발생이 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략을 하셔야 되고 바로 이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급감을 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1,400만 주밖에 거래량이 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일봉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렸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승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종목이 계속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고 그 해당이 되는 거에서 지금 이게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어떠한 종목으로 해서 내가 뭐 50%, 100% 이렇게 비중을 실게 되면 이러한 종목군은 잡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디테일 하나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종목으로 인해서 대략적으로 얼마죠? 대략적으로 그냥 20, 30% 수익은 그냥 발생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비중을 많이 실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비중을 많이 실게 되게 되면 다른 종목, 강한 섹터를 잡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지금 계속 비중 낮추라고 하는 이유도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눌림이 얕은 것 같아도요. 눌림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 구간에서는 큰 그림을 이제 제가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전에 방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종목들은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쭉 빠져야 됩니다. 이게 왜 빠져야 될까요? 빠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전 차트를 보게 되면 정고점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보통 상승이 나오게 되면 한번 요즘에 패턴들이 보면은 깊이 한번 떨궈요. 그러한 떨군다라는 거는 요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니까 경험치인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경험치인데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요거는 이제 경험치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좋습니다. 이 자리가. 요거는 조금 말씀드리기, 이거는 그냥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도 더 하락 나잖아요. 그렇죠? 요 구간과 이 구간을 공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했을 거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었지만. 그래서 고바이오 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전기차나 AI 로봇의 중심을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고바이오 랩은 방금 제가 이러한 추세 전환에 대해서 상승이 나오고 한번 깊은 눌림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분명히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게 그냥 지나가시는 이런 생각들일 텐데 다른 종목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깊은 조정을 보이는 종목 이후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아, 테마술사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를 기억이 떠오르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기억이 떠오르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게 되면 바로 내 것으로 소화가 되시는 거니까 요거는 일단은 경험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기억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이 구간을 공략을 해서 단기간에도 이것도 20, 30%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충분히 가능했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디테일을 이렇게 오늘 금일에도 집중하실 만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요.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뭐 수익 30%, 40%, 50% 충분히 마법과 같은 내 계좌 수익을 바꿔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